딱 맞는 게 돼. 아니, 옆에 긴장이 생겨서 그래요. 좀 가까이 잡고, 염질 잡듯이 좀 가까이 잡고, 붓을. 잠깐만요. 아니, 지금, 네. 좀더 앞으로. 그래야 더 잡기가 쉬워. 아, 너무 긴장되는데? 이게 웨더링의 시작이라니까. 이거 너무 많이 묻었다 싶으면 티슈에다 좀 닦아주고. 네, 그럴게요. 적당히 할게요, 그냥. 팍팍 쳐도 돼. 아, 얘가 근데 사막색인 이유가 네. 이러면 훨씬 더 웨더링이 더잘 보이거든, 이게. 아, 그쵸? 네. 옆으로 번져도 돼, 그냥. 옆으로 쭉쭉 그냥 팍팍 번지게 해버려, 그냥. 이런 식으로. 됐어요. 그럼 여기 하나 더 있잖아, 지금. 네. 아, 이건 이쪽도 조금. 해버리고. 네. 아, 이전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좀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지? 그니까요. 이런 요정을 한 거야. 이거 얘네들도 나중에 할 리퍼블릭, 때. 아 이거 플랫백으로 스트레스 됐어요. 알아. 원래 그래 먹어. 얘네들도 할때 그런 식으로 다 같이 하거든? 네.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다음 주에 하는 거 알려드리니까 오늘 일단 몇 가지 하고. 네. 다음 주에 일단 요 위에다 뭘할 거냐면 어떤가요? 걸쳐진 라인들 먼저 다 칠해주고. 자체인가? 여기 보면은 이런 군장 같은 데 보면 라인 있지. 네. 이런 거, 이끈 같은 거, 이거 만약에 에나멜로 칠하기 힘들면 건담마카로 그어도 돼. 펜. 건담마카 펜 같은 거 있잖아. 그게 먹선 뭔지 넣을 때 쓰는 거. 몰라요. 안 해봤어? 안 해봤어요. 너 나중에 보여줄 때 모르는 거 해봐. 네. 그런 걸로 그어도 돼. 그래갖고, 무광클리어 뿌리고, 그러고 나서 웨더링 들어가니까. 네. 오늘 여기서 써보자.